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해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전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령과 악령 주제가 좀 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과 몰락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악령에 시달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동정과 애상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이 점이 잘 구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일을 정서와 상식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릇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혹은 상식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신비를, 그 비밀을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내 상식을 가지고 생명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생명을 그렇게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무한 막측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상식과 자기 정서적인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파트너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무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부르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크게 하고 또 자신을 영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를 받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태양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예, 조용하게 맞춰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곁길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불안해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줄여나갔어요. 스스로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을 버렸습니다. 만족스럽기 못하기 때문에 오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린 시간, 죽은 시간이 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 그래서 처음에 얼마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린 시간입니다. 질투하다가 보냈고, 원망하다가 보냈고, 두려워하다 보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모든 불신앙과 죄는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인도하셨더라면 잘 인도하셨죠. 예, 그런데 나만을 위하셨더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예, 거기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도 두려워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해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이 언제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로 튈지 모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죠. 그런 선한 경영자를 우리가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홀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언제나 그 비밀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경험했더니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의 얘기를 많이 읽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계속 나오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멀어져 갈 때 또 그가 몰락할 때 혹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결코 그냥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고합니다. 전쟁도 예고하고 하죠. 선전포고하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나팔 불고 백파이프 불고 그리고 북치고 그리고 깃발 앞에다 앞세우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게릴라전이라든지 기습한다든지 그런 거는 고대에서부터 전쟁에서는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혹은 이방인들을 치실 때에 반드시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서 예고하셨습니다. 유다에게도 예고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귀를 꽉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단계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좌에 앉으시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권한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악령을 불러들일 것인지, 감정지옥을 내 안에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을 만들 것인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근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머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철수하시죠. 철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빈집이 됩니다. 그 빈집에 예수님도 예고하셨듯이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 죄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혼자 스스로 주인 노릇 못합니다. 무언가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데, 점심 메뉴 놓고 앉아있으면 누구나 다 뭐 먹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점심 메뉴를 보면은요, 하나님 뭐 먹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파트너를 잘 정한 거야. 안 그러면 뭐 먹을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죠?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뭐 먹는 게 좋겠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뭐 먹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혼잣말이 많아질 때는 분명히 마음이 주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잣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혼잣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한마디 했다고 되돌아서 뭐라는 거야 지금? 혼잣말이에요.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혼잣말 하지 마시고요. 사울은 점점, 아마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혼잣말이 많아졌을 거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졌을 거다. 혼잣말이 많아졌다는 것은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서 떠나갈 때, 그래서 그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중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상대거리도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고 해도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400명이 그의 곁에 모여갖고 있었지만 마적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발이 무시했어요. 다윗이 한 400명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보호세를 좀 받고 연명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그 지역 토호였던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상대거리가 되지 않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에 대한 노래를 마치 서동요처럼 만들어서 부른 거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스타 이즈 본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금방 잊을 겁니다. 또 그것은 사울에게 왕의 치세를 드러내는 좋은 업적이 될 겁니다. 자기 밑에 용장이 있고 또 훌륭한 인재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상서롭고 좋은 일이죠.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참된 왕이 주인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명예에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되고 평판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좀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지난 여름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 텄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명예이시니까. 그러면 이 악한 영 따위는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앞서갑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말 정도에 그가 만만이면 나라밖에 얻을 일이 이제 더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자꾸 반역의 가능성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마 정보원을 갖다 붙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질투에, 마치 의부증, 의처증처럼 의심하는 병, 큰 질병이죠. 질병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즉 성령 대신에 악령이, 성령은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악령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동반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부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악령은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존적이니까, 혼자서 설 수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분명히 뭔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한 척할 때 절대로 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의존적이기 때문에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의존적이고, 그래서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주장하는 이가 인격적인 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늘 배신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늘 허탈하게 될 겁니다. 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다 잠재적인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말합니다. 그의 정신분열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는데, 왕의 그런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 수금을 탔는데 다윗을 보고 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던졌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볼을 던져서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시죠. 마치 물줄기가 어느 물꼬를 따라 가야 되는지 굉장히 빨리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슬프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매를 보지 못하시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제가 자라면서도 많은 교회를 보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앞집 교회는 계속 싸워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마치 물줄기를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기우는 집이고 지는 해이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임기를 정하시고 또 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한은 정해주셨지만 그러나 몰락하는 집, 지는 해 그렇게 정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은 누가 불러요? 사람이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첫 번째로는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계실 때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울이 두려워했고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왕좌에 계시면 결정이 빠르죠. 결단이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설일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또 미련과 후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건강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고 적게 자서 건강하고 피곤한 것은 아니에요. 의사들이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말은 수면을 잘 그리고 많이 취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의사도 많이 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이 바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자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많이 잘 수 있게 되는데 일을 안 하면 걱정이 돼서 많이 못 자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이 약화되거나 근심이 많거나 자꾸 피곤해지거나 그래서 낮에도 눕고 아침에도 눕고 저녁에도 눕어서 건강해져요?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자리에 누워야 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좀 쉬고 자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피로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피로해서 죽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순교해서 죽었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딘가에 붙여놓으세요. 사명 다하다 죽지 병들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30년 독일 되어 가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렇게 말할 게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뭐 한 5, 6년 될 때, 한 10년 될 때는 뭐 한 10년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30년 됐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날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했었는데 이제 가까워지고 나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오신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끔 궁금하죠. 물어보죠. 외국에서 몇십 년 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은 어떨까?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없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이제 여기가 편하죠? 저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르겠어요. 어디가 편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가서 제가 어릴 때 먹던 무슨 뭐 청량리 뒷골목에 청국장 맛있게 하는 데서 먹었다. 이 맛이야.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뭐 손짜장 뭐 먹고 어릴 때 향수가 그렇지. 세월이 아쉽구나. 가고파라 가고파. 보고파라 보고파.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어디가 편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인생 이제 후반전에 황혼이 비껴갈 때에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아프리카가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다녔기 때문에 환상 속에 아니면 판타지 속의 나라는 아니고요.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기회의 땅일 뿐이죠. 그곳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비위생이 있고 신경 쓸 일이 좀 있는데 거기서 살아야 된다. 저는 적응 갖고 잘 살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열심히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할 거고요. 또 보람 있게 그리고 재밌게 살 궁리도 찾을 거예요. 뭐 맛있게 먹으면서 할 것도 찾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삶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재밌게 사는 법 어제 제자반 회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처음에 좀 솔깃하게 듣는 듯 하더니 뭐 그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에서 재밌게 사는 법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재밌게 사는 법 제가 보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갔던 유대인들도요. 언제 가스실에 갈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죽은 게 사실이죠. 물론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공동체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삶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삶의 주권에 생명의 주권을 드리면 우린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어디가 편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저게 안 좋아. 그래서 한국으로 무대를 옮기면요. 아 거기에 내 집이고 거기에다가 아파트이고 그러면 옆에서 세탁물 가져가고 또 앞에 문 앞에 쭉 음식점 스티커 붙여놔서 전화 걸면 득달같이 좀 맛 이상하고 MSG 많이 치고 설탕 덩어리인 것 갖다 주는데 그게 그렇게 그립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또 무엇 때문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속도? 한국 사람들의 말이 계속 어디서나 들리니까 너무나 좋고 편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레벨은 벗어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어디가 편한가? 여기는 공기가 맑고 전원이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알프스가 좋았던 거예요? 프랑크푸르트가 좋았던 거예요? 알프스가 좋았죠? 소녀 때 얘기죠. 걔가 이제 장성했어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릴 때 몽유병에 시달렸던 프랑크푸르트. 아니지. 그리워하든 그리워하지 않든 그녀는 도시로 나가게 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살지 지역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 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디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 프레일이라는 선교사 이수족의 아버지 중국의 서편에 그 이수족이라는 부족을 다 전도했던 선교사죠.
그는 영국에서도 아주 귀족 가문이죠. 그의 아내도 예, 피아노를 치고 아주 멋진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 중국의 이수족의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초기에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계속 겪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프레이리 선교사는 이 산적에게 쫓기고 막 큰 칼을 들고 당장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그에게 쫓기면서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도망쳤다고. 네, 결국은 그 이수족 전체를 다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예는 런던의 귀족과 귀부인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민족의 영예로운 그런 공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너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예와 그런 존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디가 더 편하냐고요? 뭐 비벌리 힐즈나 아니면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나 주차 한 대 하는데 100만 불, 200만 불씩 하는 예, 그런데 살면은 편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편안하고 명예이고 존귀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약속의 땅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쟁 중에도 질병 중에도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희망의 싹이 트는 것이지 그 외에 삶의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스위스. 폭풍우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마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진 스위스에서 제일 좋은 전원적으로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은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지상 낙원이고 제일 행복한 곳이 될까요? 아니죠. 네.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고 제일 불행한 곳이 될 거예요. 맞잖아요. 창밖에 꽃만 날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긴장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끝도 없어요. 이런 위기가 한 해 지나니까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여러분 그건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위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존귀하고 긴장감 있는 사명의 땅이에요.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지나면 추수거지가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까부르고 그 다음에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아 이제는 뭐 걱정 끝, 이제는 지루해요 인생이.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야 이제.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 제목은 끝이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다가 가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마지막 힘이 있을 때까지 예, 그러려고요. 제가 늘 하는 말로 인형 눈깔이라도 다를 거다. 예.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일을 하는 거라면 뭐라도 할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편하게 부름받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편하면 뭐가 편한 거예요 도대체. 네. 그렇게 살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닮은 꼴이니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살다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이제 뭐 일을 이만큼 했으니 이제 좀 쓰다 가야지. 쓰다 가십시오. 다 쓰다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앞에 있으니 사람 두렵지 않아요. 평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특징은 두려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과 운명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또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그러나 그의 대조법으로 사울은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 슬프죠. 명예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하고 그리고 스스로 악령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부려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는 것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공로는 물론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모습이 빛났던 것뿐입니다. 재고조사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는가 재고조사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지난 날을 바라보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회 20년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내후년에 25주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중간 결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회고록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회고록을 할 만큼 그런 인물이 못 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이유에서 회고록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편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록은 하죠. 기록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록은 할 거예요. 기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뭐 우리가 반만년 역사, 한국사를 얘기할 때 얘기하듯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그 보배를 찬양할 뿐이죠. 저는 회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회고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죠. 매듭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를 위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게 하셨고 그 위에 사역의 기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물고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고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매듭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25년 유빌레움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이유입니다.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이 유럽 땅은 거대한 엑소더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복음과 세상이 한판 승부를 벌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충돌이 있을 거다. 우리 지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층끼리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무엘 헌팅턴은 Cr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 기독교와 무슬림이 충돌을 일으킨다. 충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충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복음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충돌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과 복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충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변혁시키는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세상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바로 그런 패러다임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번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가을은 그래서 우리가 추수거지를 제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그런 충돌을 그런 지각변동을 준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이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를 가르치면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제가 설계했던 성경 인물 열전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물의 표상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의 지각변동을 주도할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하버드 대학 유명한 베스트셀러 뭐 최고의 교수로 뽑았던 사람 인생의 12가지 법칙 그것도 제가 사서 봤는데 아, 진짜 별 볼 일이 없어요. 저는요. 물론 그분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면서 보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뭐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온갖 것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쓰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다시 베스트셀러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두 법칙 중에 뭐가 있죠? 뭐 길가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주어라 뭐 그것도 있고요.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그거 열두 가지 법칙 중 하나는 뭐 진실을 말하라. 인생이 힘들 때는 진실을 말하라. 오케이. 그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근데 그거를 꼭 하버드 대학 교수 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 보면서 매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죠. 참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365일 큐티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위기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각성되도록 우리가 전사의 눈빛으로 가을거지를 둔 농부의 눈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